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파래 무침을 해보려고 합니다. 태어나서 제 손으로 이 파래를 산 거가 처음이거든요. 저는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제일 맛있을까? 건 파래 이거 오늘 구입을 해왔어요.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하려고 했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막 그 배운 거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잠 자려고 잠옷까지 입었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이 카메라 켜고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. 유튜브 진짜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. 지금부터 파래 무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기름, 뭐 참기름 넣고 한 거, 들기름 넣고 한 거, 그런 자반 주 사다가 먹었는데요. 이걸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저도 알아와가지고 이게 정말 맛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걸 사서 집에서 만들어서 먹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양념장에다가 바로 무쳐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쫑쫑쫑쫑 썰어야 되더라고요. 짠! 파하고 이 노란색하고 너무 예쁘죠? 기분 좋아요. 진간장 처음이라서 부족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맛있다. 짠짜잔. 제가 M 사이즈 그 사이즈 모르고 이 장갑을 샀었는데 그걸 이제 다 썼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100피스거든요. 앞으로 계속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사이즈 스몰 이거를 구입했습니다. 멋지죠? 이걸로 이제 조물조물 해보겠습니다. 짠! 한번 물에 헹구고 다 안 넣고 너무 조금 되는데? 어떡하지? 저는 이거 며칠 먹을 줄 알았는데 한 끼밖에 못 먹겠네요. 진짜 너무 작아졌는데? 여기에다가 올리고당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. 통깨 이러다가 다 먹겠네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요? 저희 집 반찬이 하나 늘었습니다. 완전 좋아요.
지금 밤인데 너무 이게 먹고 싶어서 밥 요만큼 먹어야 되겠어요.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너무 신나요.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. 한번 만들어보세요. 오늘은 이 카레무침이 행복하게 하네요. 오늘은 더 행복해. 감사합니다.